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7일이고요. 오늘 세트리온 헬스케어 다 털었습니다. 수익률은 뭐22% 정도에서 뭐 32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창 스틸, 여기 장 막판에 좀 튀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 실현을 그냥 했습니다. 왜냐면 대창 스틸은 항상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좀 상승했던 것을 답좀 반납을 하길래 전량 매도를 했고요. 요거는 자안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유중까지 저희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자안 같은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매집을 좀 옹골차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너스 종목 유테크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 유테크입니다. 유테크. 영풍제지 SY는 오늘 검색식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AB 프로바이어. 오늘 하락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종목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AB 프로바이어는 제가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죠. 2020년 12월 7일인데 오늘이 어제자, 6일자 기준으로 한번더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서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터는 것이냐, 아니면은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알기 힘들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것은요, 아직까지는 지지라인은 버티고 있으나,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터는 움직임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쌍봉이라고 저는 요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밑으로 빠지게 되면 2,250원 또는 2,000원까지 좀 하락세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만들다거나 얘가 만약에 올라가려고 했다면 내일 2,500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2,500원을 지켜줘야 되고요. 2,500원을 반등을 치고 그 다음에 3,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얘는 더 올라가서 4,000원까지도 볼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밑으로 훅 빼지 않을까. 여기 위에서 지금 물량을 털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AB 프로바이오가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그런 재료들, 예, 그런 재료들은 뭐, 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재료들이나 앞으로 이 회사의 뭐, 그,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도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내용만 얘기하지, 지 얼굴에 지가 침 뱉는 그런 안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뉴스 한번 오늘 새로 나온 것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면, AB 프로바이오, 파미셀, 모더나 관련주, 내내 이어지는 하락,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급락했다. 모더나 관련주로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것은 없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급락 중이다. AB 프로바이어는 모더나의 창립 멤버, 현재 모더나의 주주인 로버트 랭거 MIT 교수를 비상근 사내 2세로 영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 연내 출시량이 반토막이다.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으로 엮여 있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급락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지 뭐 악재가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뭐 백신에 울고 웃는 국내 바이오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재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급락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려면 어쨌든 좋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개인들이 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아닐까. 아,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신규 진입 자리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단타를 치시게 되더라도 조금 이렇게 타점이 잘안 나와요. 보면 오늘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옆으로 기다가 한번 이렇게 볼뚝 나오고 다시 옆으로 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거 산 다음에 요 한시쯤에 한번 매도 타점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것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00원. 그래도 꽤 크게 올랐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크게 올랐네. 보면 4%. 4% 정도. 예, 하지만
이게 오르나면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단타 타점도 잘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타 타점을 잡는다고 치면 한번 밑으로 내리꽂을 때 그때 눌림목 타점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AB 프로 바이오 요 종목 오늘 분석을 진행드렸고요. 요건 제가 보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요 정도를 좀알수 있도록 예,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추천주를 드리자면 일단은 내일은 추천주 건너뛰겠습니다. 요새 제가 유튜브 추천주를 잘안 드리는데 그게 이제 고점인 이유도 있고요. 더 이상 이렇게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드리는 종목도 좀 빠듯하거든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좀 스윙주 위주로 드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새 조금 예, 종목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B 프로바이어 종목 분석했고 예, 조금 조심하면서 봅시다. 아시겠죠? 2,500원 지켜주는지 한번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니까 시간에 한번 체크, 시간에 반등이, 이건 뭐 반등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